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방부가 추미애 지키기에 앞장서면서 추방부가 되었다는 비난을 들었는데요. 국방부 인사기획실이 만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Q&A, 그러니까 문서를 보면은 추방부라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국회 무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이 문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방부가 네. 아무래도 이제 국회가 대정부 질문이 있고 뭐 여러 네. 추미애 관련해서 질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네. 언론의 취재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네. 만든 것 같아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국민 속이는 가이드라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추미애 아들 휴가 건뭐 외압 논란이 있었는데 추미애도 추미애지만 우리가 더 실망한 게 국방부입니다. 예, 국방부가 진짜 유사시에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나라의 국가 원수의 명령에도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게 국방부고 군인의 길이잖아요. 이순신 장군도 선조 말안 듣고 하다가 감옥 갔다가 모진 고문받고 죽을 뻔하고 맥아더 장군도 미국 트루먼 대통령 말안 듣고 하다가 그렇죠. 잘리기도 하고 그게 잘렸죠. 군인이잖아요.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시하는 거.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국방부가 이게 국방부인지 추미애 지키는 추방부인지 서욱 신임 국방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그 추미애 옆자리에 앉았잖아요. 신기 경호, 신기 예, 관리에 나서 한 가지고 지금 얘기가 비난이 많은 추미애 보고 많이 불편하시죠? 이게 국민한테 할 얘기입니까? 지금 불편한 추미애 게 추미애가 불편한 게 국민이 아니에요. 불편하잖아요. 국민이 불편한데 국방부의 내부문건 자료에 이건 나온 거 보면은 추도면밀하게 대응 자료가 나와 있어요. 예? 그래. 모른다 해라. 그리고 유사시에 대응 요령을 Q&A식으로 쫙 정리해 놓은 게 지금 이게 들통이 났습니다. 예. 김도보 의원이 어디서 예. 자료를 잘 구해요? 예, 그러니까 그, 뭐, 예. 김도보 의원이 추미애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미워 미워 죽겠어. 죽겠으니까, 저, 뭐, 추미애가 일부러 뒷담 까는 게 아니라 뒷담 아니라 앞담을 깠잖아요. 김도우 의원 앞에 놓고서 검사 계속 했으면 사람 여러 잡을 뻔했다고. 국회의원 기를 잘하겠다. 그렇죠.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추미애는 저 판사 계속 했으면 여러 사람 엉뚱하게 감옥 보냈을 거예요, 아마. 그러네요. 예. 그럼 뭐 국회의원 허기를 잘했네요. 지금 국회의원 안 오고 있으니까 장관하니까 여러 사람 작사를 내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추미애 공이라면은 문재인 정권의 그 부도덕성, 그거를 본인이 온몸으로 드러나고 있죠. 근데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예. 전에 서욱 장관, 이분은 뭐 육사 나오고 예. 예. 아주 정통 군인 아닙니까? 그렇죠. 뭐처럼 또 육사가 예. 국방장관 되면서 군들도 좀 사기가 오르고 뭐 제대로 국방장관이 한 사람 맞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실세 장관한테 아부부터 하고 나서면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군인들이 요새 어떻게 예. 이렇게 돼버렸어요? 추미애 사건이 아들 사건이 곧 국방부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국민한테 죄송하게 생각하고 거기서 반성하는 태도로 보이고 어떻게 개선할까 이걸 내고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자초지종을 솔직하게 밝히고 국민한테 사죄를 구해야 되는데 추미애한테 많이 불편하시죠. 이게 그러니까요.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새로운 서욱 장관도 지난번에 정경도 장관도 뭐 퇴임할 때한 점에 부끄럼 없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부끄러운 짓만 하다가 나갔거든요. 서욱 장관도 별로 기대하지 않을 건가,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뭐그 김도읍 의원이 얘기한 거 보면은 뭐그 국방부 내부 문건에 자세히 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통역병 청탁 문제, 제보자 그 김모 대위 또 휴가 일수 여러 부분에서 국방부가 완전히 추미애 진짜 추미애 지키는 추방부가 된것 같아요. 그렇죠. 예. 좀 거기 소개 뭐, 좀 해주시죠, 예. 그. 통역병,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그 국방부 자료 내부적으로 만든 게 예. 최초 희망자 중에 선발하려 했지만은 다수의 청탁 전화로 추천 방식을 변경했다. 이렇게 예. 써놨거든요. 근데 같은 문건에서 또 국방부는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서 두 가지 대응 방안을 준비했어요. 1화는 제보자, 지원단장 이철원 예비역 대령이 전역한 상태에서 군에서 충분한 사실이 어렵다. 네. 전역에서 모른다. 우리 안 알아봤다 뭐안 이거. 알아봤다. 그리고 또 2화는 지원자 중에서 추천 방식으로 선발한다 했다. 추미애 도와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추천 방식으로 도와준다. 그게 추미애가 이렇게. 그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 우리 아들은 지금 능력이 너무 출중한데 그렇죠. 오히려 역차별 피해를. 당했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뻔히 내용을 알면서 허위 내용을 두 건을 작성해서 그때그때 말을 다르게 한 거죠. 부도덕적하고 비애국적이고 어떻게 보면 매국노 같은 자료를 만든 거죠. 예. 그 휴가일 수도 지금 58일을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카투사는 35일이고 우리나라 평균 휴가일수가 육군도 54일이면은 누가 봐도 특혜죠. 많이 갔죠. 그 추미애 아들 그 Q&A 자료에는 또추 장관 아들 휴가 일수가 다른 병사보다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 하는 질문에는 병가 제외 시 2018년 카츄샤 평균 휴가 일수와 비교하면 적정 수준으로 특혜는 없었다 하면 이게 모범 답안을 제시했어요. 근데 군은 실제로 파악한 거는 추 장관 아들 휴가일이 총 58일, 카츄샤는 평균 35일, 육군은 54일, 카츄샤는 주말에 쉬니까 휴가는 그렇죠. 좀 작잖아요. 예, 그렇죠. 카츄샤는 35일인데 추 장관 아들은 58일. 그 23일을 더 가버렸네. 그렇게 많은데도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또 응답하고 이게 주도면밀하게 추미애를 옹호하는 추미애 옹호 결사대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 가장 그동안 또 관심을 끌었던 게 낯선 대위가 와서 그걸 우리가 처리했으니까 미 귀재자들 하지 말고 휴가자로 처리하라. 그 사람도 이미 파악을 해놓고도 실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Q&A 자료에 보면은 인적 사항도 다 알면서 뭐 모른다. 그 검찰 수사 중에 이 사람들은 뭐 얘기만 나오면 검찰 수사 중이라 뭐 답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고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보좌관 전화도 그렇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추장관 보좌관에게 또그 병가 연장 청탁을 받은 지원반장 있잖아요. 상사. 그 상사가 당시 암 진단을 받고도 정상 근무하다가 뒤늦게 군병원으로 후송됐대요. 그것도 문건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아들은 그 경미한 질환인데 장기간 휴가를 가고 그 상사 지원반장은 암 진단을 받고도 정상 근무한 걸로 나온 뭐, 거예요. 장기 휴가만 간게 아니라 게임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그렇죠, 지금도. 시간에. 그것도 이제 뭐 통신 비밀법이니 뭐니 해서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쉬쉬하고 있죠.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검찰도 그래요. 소환 조사하고 뒤늦게 그 다음에 압수수색 가잖아요. 그게 거꾸로 온 거죠. 세상 이렇게 하는 수사도 있나요? 압수수색이라는 게 이른바 밀행 수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몰래 한다고. 그렇죠. 미리 압수 덮쳐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부족한 거를 그걸 갖고 취조를 해야 되는데 먼저 불러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시험으로 말하면은 채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그 시험 문제지도 다 알아채 준 거죠. 그 추장관 아들을 불러서 이러이런 것을 물어보고 너 혹시 그런 거 있으면 감춰라 이? 미리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사실은. 조사라는 게 소환 조사라는 그래놓고 그 뒤늦게 이제 다 감추고 그 전에도 이미 감췄겠지만 혹시라도 남아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실수로 그런 거에 다 알아채 준 거예요 수사를 그러니까 핑계로 해서. 그러니까 1월 달에 고발됐는지 한 8개월 만에 인지한다는 게 먼저 조사하고 그다음에 압수수색하고 정말 이번에 검찰이 좀 해도 너무 엉터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이모 상사, 이분이 이제 부모님이 민원 전화 확인, 국방 일지가 그렇죠. 탁
써놨잖아요. 근데 이 부서관 상사 이분이 상당히 강직한 분이었던 그렇죠.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검찰에 조사 받으려고 할 때도 또 가서 무슨 얘기 할지 모르니까 감시자를 붙였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제일 좀 국방부가 비겁한 게 그분이 그때 암에 걸려가지고 행정처리 지금 미흡했던 부분이라는 걸 그 뭐 계속 정경두부터 오리라고 그랬죠. 그걸 다 그 이모상사한테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가지고 제대로 미식이다. 처리를 못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참 무릎 추벽 뭐 증후군 아무것도 아닌 병가 거는 휴가를 23일 가고 이 암 환자 상사는 모든 거 암 걸렸는데도 투병하면서 정상 근무했는데 지금 모든 실수는 이 상사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그리고 압력가한 사람은 또 보좌관한테 다 추미애 보좌관한테 다 씌우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는 전부 그렇잖아요 아 대통령부터도 아 지난번 문제가 되니까 무슨 그 기획비서관인가 그 사람이고 SNS 잘못 쓴 것도 아 자기 이름으로 나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거는 다 똥볼 차는 건 선수예요 엊그저께 기자협회보 인터뷰에 서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라고 했습니까? 문재인 거기서 한 얘기가 그 일부 언론을 보면은 정당 기관지 같다 해도 너무한다 그런 식으로 정당 같다고까지 표시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방송은 다 어용 방송이거든요 그런 방송들 얘기하는 거겠죠 MBC, SBS, YTN, 연합뉴스TV 다 친정부 청와대만 호위 나팔 불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싹 빼고 어느 언론은 정당 같다 그게 뭐겠어요? 한결이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조중동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자기 편 들어주는 방송은 얘기 안 하고 불편한 것만 얘기하고 뭐 언론의 자유가 지금처럼 많이 지켜지는 적 없다고 개 비난을 했어요. 지금처럼 은밀하게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 정권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대놓고 하면 괜찮아요. 그러면 그래도 어디 가서 내가 CIA에 불려갔다 왔다 중앙정부 가서 나 고생 많았다 하고 좀 알아라도 주고 나중에 뭐 소송이라도 걸어요. 그렇죠. 지금 뭐 은밀하네 국세청 동원해갖고 세금 막 때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소송으로 걸어버리고 소송. 소송 걸고. 조국부터 다 지금 소송을 여러 건 걸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다 못해서 윤미향의 남편도 우리도 지금 소송 걸어놨습니다. 예, 여기도요? 그 남편이 뭐 어쨌나 해갖고 뭐 어느 언론에 보니까 소송을 걸었다든가 걸겠다든가 했더라고요. 그 윤미향 남편이 여러 가지 그 사건에 연루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걸 다뤘는데 그 명예훼손이라는 거죠. 이번에 입법 예고된 거 보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거에서 5배 이상 가짜뉴스. 근데 가짜뉴스 5배 배상하는 건 좋아요. 잘못됐으면 배상해야죠. 한데 그 가짜뉴스 판단은 누가 하죠? 저기들이 이제 알아서 저기 자기들이 안에서 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외국대 뭐 정부든 거죠. 민간이든 대개 이제 그런 거 이제 시민단체 동원하지 않습니까? 여권 시민단체들 그렇죠. 뭐 가짜 짝퉁 시민단체들 동원해 갖고 오는데 일단 소송을 걸게 되면은 그 소송을 당하는 당사자가 겪는 고통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위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지금 통제를 하고 그렇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소송도 하고 또 하나는 윤영찬 왜 민주당 의원이 카카오 또 들어오라 그래. 자기가 거기 부사장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안 얼마나 그 꿀밤을 줬겠어요. 그렇죠. 들어오라 그래. 이거는 옛날 이정현 그 새누리당 그 대표까지 했던 사람 청와대 수석할 때 KBS 좀 봐달라고 전화했다가 그 처벌 받았거든. 실형 받았거든요. 이거 윤영찬 이거 그거보다 질이 더 나쁜 거예요. 아니 박덕흠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박덕흠 의원도 그래서 본인은 이제 국민의힘 탈당까지 했더라고요. 그럼 윤영찬이도 바로 이해충돌 상임위 아닙니까? 그렇죠. 과방이라고 하죠. 과학방송통신위원회인가? 거기 담당 거기 위원으로 있어요. 그게 바로 이해충돌이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사보임을 시켜야죠. 그렇죠. 자기들은 안 해요. 자기들은 안 하고 박덕흠만 그냥 밀어붙이는데 아 박덕흠도 물론 건설업자가 국토위에 좀 오래 있었던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비밀이었나요? 박덕흠 건설업자인 거 다 알고 국토위 있는 거 여야가 다 아는데 그동안에 6, 7년 가만히 있다가
지금 추미애 몰리니까 갑자기 몇천억을 엉터리 수주했다고 비난해서 결국은 국민의힘이 그 탈당까지 유도를 한거 나타났는데 이런 식으로 정쟁으로 몰고 가는 건전 문제가 있죠. 어쨌든 추미애 얘기에다가 뭐 다른 얘기로 잠깐 했습니다만은 아까 그 이모 상사도 그암 그런 투병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이모 상사가 제대로 행정처리를 안 했다. 자기 병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 다 지금 뭐 지금 바가지를 씌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 그렇죠. 서로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우들한테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지 조직이 무너지는 거는 간단합니다. 리더가 책임지지 않고 밑에 실무진한테 책임을 다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지금 그럼요. 국방부도 장군들, 뭐 영관급들, 장관들 다 빠져나가고 애꿎은 암 투병하는 상사한테 모든 똥벌을 뒤집어 씌운 거예요. 예, 그게 참 말이 되는 얘기인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났는데 그 책임을 동네 상성에 있는 그 병사한테 다 뒤집어 씌운 거랑 똑같죠. 그렇죠. 예? 예. 예. 그거 왜못 막았냐고. 아, 임금부터도 다저 일본에 사신 보내가지고 거기서 양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임금이 그렇죠. 제대로 판단을 내셔야죠. 예. 그러니까 이 정권이 너무 이게 비도덕적인 게 이거 하나만 봐도 나타났고 국방부에서 할일 없으면 이런 답안 자료를 만듭니까? 양심껏 해야죠. 아, 오죽 있는 대로 뭐 가서 답변하면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오죽 하다 못했으면은 국회 사무총장 하던 유인태 전 의원 그 얘기 한마디 했잖아요. 추미애 사건은 간단하다. 의회 정치적인 백으로 아들 휴가 오래 보는 거다. 한마디로 딱 했잖아요. 누가 봐도 뻔한 누가 봐도 얘기죠. 뻔한데, 그거를 아니라고 저렇게 박박 우기다 보니까 판이 이렇게 커진 거죠. 어쨌든 정경도는 좀이 사람 그렇다 하더라도 아 서욱이는 제대로 해야 할거 아니요. 그렇죠. 육사 제대로 나오고 아주 군에서 최고 엘리트로 이렇게 성장해 왔으면 국방장관까지 됐으면 이제 다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제대로 장관을 해야지. 그렇죠. 지금 뭐, 우리 저, 2000, 지금, 우리 민간인 하나가 또 북한에서 사살된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요. 2008년 7월에 박왕자 씨가 금강산에서 죽고 민간인 사살당한 건 처음이에요. 근데 국방부에서 저는 이것도 숨기는 게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제대로 된 내용을 공개를 안 하고 있으니까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처음에 가자마자 뭐 상륙을 하다 총에 맞은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상륙해서 하루 이틀 있다가 거기서 총살당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북한 해안까지 가려면 그 어업 지도선에서 20km래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헤엄쳐서 20km를 갔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뭔가 좀 국방부에서 이것도 경계 소홀, 또 이거 간거 새까맣게 몰랐던 것 같아요. 예, 지금 몰랐던 거 이제 난리가 났는데, 한참 배로 다니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때 보니까 어디로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 뭐 아닙니까? 배에다 신발 벗어놓고 갔다는데, 그렇게 20km까지 그렇게 갈수 있을까? 이것도 뭔가 숨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뭐 북한에서 사살을 하고 화장까지 해서 태워버렸다는데, 뭔가 좀 보이지 않는 게 있고, 이 정부가 지금 종전선언 어제 하루 전에 문재인 종전선언 하자고 했는데 바로 사살로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보고 있는 건지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법무부는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장관이니까 국방부까지 지금 추미애 구하기에 정신이 팔려 있다 그렇죠. 보니까 다른 일은 지금 다 놓고 있는 나라를 거예요. 지켜야 돼. 나라 지키는 건선 나왔어요. 근데 추미애는 국회를 지금 무시하는 게 한두 번이 그렇죠. 아닌데 어제도 국회 법사위가 열렸는데 뭐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본인의 심경으로서는 뭐 김도 의원이 믿기는 하겠죠. 어떻게 그렇게 자료들을 잘 찾아내고 숨겨놨던 거 꽁꽁 그렇죠. 숨겨놨던 것을 탁탁 터뜨리니까 아잘 믿겠죠. 그렇다고 법무장관한테 질의하겠다고 몇 차례 불러도 대답도 안 한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왜 불러도 대답 안 하면 그거 이혼 신호거든요. 그렇죠. 별거부터 상대방을 들어가죠. 무시하는 거예요. 너 별거부터. 싫다 이거예요. 각방부터 쓰기 그렇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장관님이 하고 김도 의원이 세 번이나 불렀는데 끝내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래서 법사위원장까지, 그 민주당 법사위원장 그렇죠. 아닙니까? 윤호중이. 다 대답을 하기도 가만히 있었다는 건데. 이게 국회를 아주 나
문재인한테 재신임 받아서 너희들 떠들어 봤자 그렇죠. 소용없어.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권력기관 그 회의에 그 문재인하고 나란히 입장했잖아요. 예? 예. 그때부터 이제 용기 백배해서 아예 불러도 대답을 안 하고 또더 과거하는 그 자리에서 김진애 의원이라고 있어요. 여당 이중대죠. 추미애는 저 무권수행 중이다. 예? 이렇게 품격 있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엄호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회가 아니라 뭐 거의 아사리판이고 정치가 아니라 그냥 진영 논리로 서로 패싸움하는 장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진애는 그러니까 조수진도 국민의힘 의원이 무권수행도 같이 해야지 선택적으로 하면 되느냐. 야당에만 질의에만 무권수행하면 되느냐고 또 맞받아쳤더구만요. 그런데 이낙연 대표도 어제 방송 기자클럽인가? 거기서도 뭐 추미애와 관련해서 한마디 했고, 전현희 권익위원장. 여기도 오늘 아침인가 그 CBS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 정부에서는 뭐 이낙연 대표는 정부는 아니지만 총리를 지내신 분인데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나? 그러니까 왜 직무 관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이 검찰 수사하는데 담당 인사를 다 검찰 인사를 다 하는데. 그 답변은 똑같아요. 수사지를 하지를 않고 보고도 안 받는데 무슨 직무 관련 그런 사람이 권익위원장을 해도 지금 되나요? 아들 수사하는 검사들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아들 편 들어준 사람 자꾸 승진하고 있고, 그게 직무 관련성이 없는 거고, 뭐죠? 어떤 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때는 왜 직무 관련성이 있고 아니, 조국은 이해충돌이 그렇죠. 있다고 똑같이 그렇게 그때도 법무부 장관인데. 그러니까, 국가 권익위원장이 아니라, 추미애 권익 지키기 운동본부 본부장이죠. 이낙연이는 무슨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는지 모르겠어요. 추미애 압력 넣은 사실관계가 지금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저는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죠. 이낙연이가 착각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낙연이가 검찰하고 추미애랑 소통을 밀접하게 하면서 지금 별거 아닌 걸로 발표하는 거 내용을 미리 보고받은 거죠. 그랬네요. 그러니까 방송 기자 클럽 주최에서 사실이 아닌 게 벌써 드러나고 있다. 이래서 추미애를 완전 철벽 보호를 하고 있죠. 추미애 보호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파들이 또 에너지원이다. 당의 활력을 불어넣는 에너지원이다고 또 거기다가 또쫙한 사람 말아 올렸네요. 그렇죠. 친문 강성 지지자도 상식이 있는 분이고 에너지원이 될수 있다. 친문 강성 지지자가 지금 정치판을 혼탁하게 하고 있거든요. 여당 내 하다못해 좀 옳은 소리 하는 국회의원도 그냥 욕설로 도배질 하고 무조건 문자 폭탄. 문자 폭탄에서 우리 정치판을 흐트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 대표면은 어느 정도 중심을 잡아달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과거 문재인이 그랬잖아요. 양념 같은 거다. 그랬는데 이 이낙연은 한술 더 떠서 에너지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보통 말하면 사이다 발언 있잖아요. 이 말은 사이다 마시는 게 아니라 식용유 들쭉지근한 식용유를 한 사발 마시는 기분? 아주 느끼하고 속이 누글누글하고 저렇게 해서 대권을 잡아도 뭐 할까?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맨날 신중하다. 엄중 보고 있다. 예? 엄중 신중하다가 나중에 암중이 돼요. 암중. 껌껌한 암중이 돼요. 그러니까 이낙연은 저렇게 김밥만 말다가 쫓겨날 가능성도 상당히 있죠. 김경수가 사건이 드루킹 사건이잖아요. 드루킹에 그 킹자가 들어가죠. 왕킹. 그러니까 김경수도 그 권력 욕이 대단하죠. 아마 김경수가 오면은 이낙연은 찬밥 신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추미애 이야기에다가 다양한 정치권의 뒷얘기들도 같이 곁들여서 보내드렸습니다. 아무튼 국방부까지 이렇게 나서서 추미애 보호를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거기다가 국민을 속이는 이런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었다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한 분이 북한에 넘어가서 총살을 당하고 화형까지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